사원회님 퇴실했다고요? 네, 한번 사원회님 전화 통화 한번 해보세요. 네, 사무국에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해서 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20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네,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과 2020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배배드린 선임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장 선거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2020회의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의에 준하여 실시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가 모두 종료된 뒤에는 세 분 위원장님이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박원님 김재헌 부위원님 박준하 간편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명 중 서학원 의원 3표, 박노희 의원 6표가 되겠습니다. 2020회 의회규칙 제8조 1항에 따라 재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한 박노희 의원께서는 제8대 2020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혹시 투표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서원회님 퇴실했다고요? 의원님도 호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퇴실하시더라도 호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퇴실 관계로 호명을 못 해드렸는데요. 호명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 네, 한번 서학원 의원 전화 통화 한번 해보세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한다고 오겠어. 네, 사무국에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사무실 방에도 안 계셔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2020회 자정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과반수 5명이 되겠습니다. 옆에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서학원 의원 2표, 송나 의원 6표가 되겠습니다. 2020회 의회규칙 제8조 1항에 따라 재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송나 의원께서는 제8대 2020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2020회 재정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과반수 5명이 되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명 중 박명서 의원 6표, 서학원 의원 2표가 되겠습니다. 2020회 의회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투표한 박명서 의원께서는 제8대 2020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세 분 의원님께서 당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노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서고 나오셔서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쭉 네. 나오세요. 죄송한데 저는 인사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잠깐 나와서 여기 와오셔서 하더라도 네. 여기 나와서 해주세요. 네. 네,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감사하긴 한데 저희가 의논한 거랑 좀 다르게 좀 나와서 저희 다시 협의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우리 송옥란 위원장님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산업건설위원장 위원장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리 인상 또 원자재 상승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선임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고용 창출이나 내지는 지역 시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초선에 많이 부족한 본 의원을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의원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으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 이천시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의회 운영위원으로서 앞으로 우리 본 의원들끼리 협치를 해서 우리 이천시 의회가 잘 되도록 화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감안해서 바로 운영위원장이 중심이 되고 또 의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천시 발전과 우리 이천시 의회가 잘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